철새와 농민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 편성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행히 환경부에서는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된 당해년도 예상 집행 실적을 올려서 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예산을 이전 수준 이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. 이 결과와 함께 동식물 개체수도 더 많아져서 이 땅에 생명이 번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생명이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